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마다 가야 할 방방곡곡의 철가방입니다. 저희는 여름휴가 스페셜 영상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영상은 충청북도 괴산군이고요. 저희는 이번 영상에서 괴산의 3대 구곡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또다시 등산병이 이곳이 등산이라기보다는 정말 산책 정도로 대략 한 30분 정도만 올라가시면 아주 멋진 절경이 나오거든요. 이정표가 보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충북 괴산시에서 7개의 보물을 숨겨놓았다는 칠보산이고요. 그 중에 한 곳, 바로 쌍곡계곡입니다. 이곳 주소는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쌍곡폭포 주차장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주차장에서 대략 30분 정도만 산책을 하시면 이렇게 폭포로 향하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저를 믿고 가십시오. 딱 30분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들, 이곳 칠보산의 7번째 보물 쌍곡폭포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물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물소리가 정말 좋죠? 이곳이 바로 칠보산 등산을 마친 우리 산악회 선후배님들께서 계곡물에서 휴식을 취하곤 했던 쌍곡계곡입니다. 폭포 가까이에 가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저 멀리 시원한 물줄기가 보이시나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칠보산의 보물 쌍곡폭포입니다. 제가 폭포 가까이 왔는데요. 시원한 폭포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저 정말 깨끗한 물속이 목욕탕에 냉탕 같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 좁은 자연에서 냉탕이라니요. 하지만 저만 목욕탕에 냉탕을 생각한 건 아니죠. 좀 네모나지 않습니까? 이 물속이 얼마나 깨끗한지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지요. 보이시나요? 1급 청정수에서만 산다는 저 금강모치와 거들치. 이거 너무 멀어서 안 보이신다고요? 그럴리가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곳은 칠보산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산림욕장 산책코스인데요. 산책코스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 시원한 나무 그늘은요, 집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보다 훨씬 더 시원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철가방에서 여러분들께 이 칠보산의 보물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 보물은 우리 철가방 가족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셔서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곳 쌍곡계곡은 계곡 근처 어디를 가셔도 물이 이렇게 막습니다. 그리고요, 계곡은 어른, 아이 상관없이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저분들 어른들이십니다. 너무 시원하게 드시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쌍곡계곡을 뒤로 하고 제가 방문한 곳은 괴산의 또 다른 3대 구곡 중에 한 곳 하양구곡입니다. 이곳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하양리 하양구곡을 검색하시면 방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홉 구비의 계곡이란 뜻이 바로 구곡이죠. 근데 저 이 사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명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식 검색. 예, 거기서 찾아봤습니다. 민망한데요. 하지만 이거 경관이 아주 수려한 계곡을 우리가 구곡이라고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충북 괴산은 정말 계곡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서울 근교에서 찾기가 정말 좋은 곳인데요. 이제 괴산에 숨겨진 멋진 구곡, 마지막 구곡. 맞습니다. 이곳이 바로 선유동 구곡인데요. 이렇게 바위 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 선유동 구곡의 주소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선유동 계곡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찍은 이 모든 영상은요, 이거 벌써 촬영됐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모든 영상은 2019년도 평일에 촬영을 했는데요. 이거 방과 후에 집으로 가기 전에 물놀이하는 아이들이 너무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녀석들 어디로 이동을 하나요? 멋진 다이빙 시험을 보여주겠다는데요. 한번 보시죠. 쉽죠? 10점! 10점! 이거 다 10점이죠. 정말 우리 아이들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건강하고 이렇게 늘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우측이 바로 군자산이고요. 좌측이 바로 칠보산입니다. 괴산의 여름은 이 녹음이 이렇게 짙고 푸르고 산세가 이렇게 수려하지 않습니까? 저 군자산 자락 뒤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산막이 옛길이 있는데요. 저희는 가을에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곳 산막이 옛길의 주소는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은이 546-1번지를 검색하셔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이 산막이 옛길의 산책코스는 십리길입니다. 그러니까 6km죠. 여러분들
편안한 트레킹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충북 괴산과 경북 문경의 진출입로죠. 이화령의 가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계곡과 산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충북 괴산으로 여행 계획을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철가방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부족하고 실수투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구독 신청과 댓글이 저희 철가방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신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댓글은 못 달아드리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 휴가 스페셜 그 세 번째 영상, 계곡과 멋진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 그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가방 가족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